네. 신화 실업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화 실업 이런 종목군들이 품절주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양지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양지사도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수가 상당 부분 이제 적은데 요거 이제 신화 실업이라고 해서 요 기업도 주식 수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시가총액을 보시더라도 신화 실업이 290억입니다. 엄청 조금 자잘하죠. 뭐 세력들이 충분히 닫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매매를 할때꼭 비중 조절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신화 실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주식수가 보면 상당히 적죠. 요걸 잠깐 분석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 보통주가 120만 주, 엄청 작아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액면가가 얼마냐? 지금 요게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요거는 액면 분할을 나중에 할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500원으로 해도 그럼 120만 주니까 1,000만 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1,200만 주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 액면가를 500원으로 줄이면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요 기업이 여기 이제 신종호 씨 외에 지금 10일인데 신종호 씨가 거의 45.9%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거의 가족 회사라고 봐야 돼요. 신종호, 신정현, 신민주, 신정혜 이름만 딱 봐도 이제 느낌이 조금 오죠. 자녀들이라든지 아니 친척 뭐 이런 일가 일족에 대한 친인척 관계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걸 먼저 알고 김순덕만 이름 다른데 이런 거는 와이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람 누구랑 결혼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120만 주 중에서 67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액면분할 나중에 한다면 얘가 이제 600만 주를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 자, 그럼 이런 거는 주가를 움직일 때도 약간은 이제 작전에 대한 느낌으로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런 박스가 먼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가군요. 정말 급락하고 난 다음에 저가에서 이게 들어왔다, 그죠? 이런 7,500원. 이런 자리는 절대로 안 깨지죠. 콘크리트 자리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항상 이런 22,00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거래량을 붙여가지고 자 어때요?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빵 여기까지 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위에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예,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 자체가 밑에 잡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결국 여기서는 단기적인 고가고 형성되고, 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형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이제 과매도 주고, 보이시죠? 여기서 길쭉 반등 주고, 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요 자리 돌파하면서 강하게 한번 쳐주겠죠? 요렇게 또 보십니까? 빵빵빵빵빵 요렇게 이 자리 지금 15,000원짜리 의미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보이세요? 앞에 걸 껐지만 뒤에 걸볼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돌파했다가 또다시 맞고 이 내려오겠죠. 요런 그림을 지금 보이면서 그죠? 요렇게 지지받고 요런 식으로 이제 뽑아냈는데 자, 똑같이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할 때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22,000원 자리 밑으로는 과매도입니다. 대신에 이 자리 밑에서 얘네들 또다시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고르고 올린다는 거죠. 자, 한번 빼보고 올려봤다가 다시 한번 빼보고 올려봤다가 거래량 뽑히고 여기가 이제 22,500원, 23,000원짜리가 이제 지지로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봉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23,000원대 끄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거의 평소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에 이런 탕 시세 분출 이후 또다시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전거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빵 치고 이 23,000원이 본봉상에서 이렇게 이 거래량을 딱 붙이는 자리가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거래량을 빡 붙이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23,000원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3,000원 이탈 시 이 밑에서 공략을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조금 그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잡히기 상당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신한실업도 이 23,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